오, 팬십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우리 리얼리티 때문에 다 가입하신 건가? 안녕, 여러분. 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위입니다. 일단, 이 방송을 키게 된 이유는요, 우리 다리와 별이에게 사죄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됐죠. 웅이 형이 인스타그램에 별이와 어떤 그런 별이를 우쭈쭈해주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댓글을 달았죠. 뭐라 달았더라? 다리 모시기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겁니다. 다리는 제 숙소에 있어요. 다리는 제 숙소에 있는데 별이를 다리로 착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교롭게도 다리와 별이에게 너무 미안하게 됐네요. 다라 별아 미안해. 아빠 꼭 갈게. 별이었어. 맞아. 별이었어요. 이 마이크는 선물 받았어요. 예쁘죠? 짠. 진짜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파랭이 마이크 이쁘네. 예쁘죠? 근데 이게 무대에서는 못 써가지고 주파수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쉬우니까 브이라이브에서 공개 휘 마이크 MIC 브라. 지금 엠카 오늘 엠카를 합니다. 오늘 6시에 생방을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겐키 데스까? 대위야, 그냥 라이브가 키고 싶었다 해. 맞아요. 다리 별이는 핑계예요. 아! 리얼리티, 우리 예뻐유 리얼리티가 티저 넘버 2까지 공개가 됐어요. 저도 봤는데 티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본편은 더 재밌어요. 스포는 하지 않겠지만 공개가 이제 금방 되니까요. 그거를 꼭 봐주세요. 어디서 보냐? 브이라이브 팬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그거 못 봐. 유유유 왜못 보시죠? 근데 사실 학생 에비뉴나 그런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가격이 나가죠. 저도 이해합니다. 맘 같아선 제가 다 결제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윙크해주세요. 손이 대단히 깨끗하네요. 무슨 말씀이시죠? 손이 예쁘죠? 이대휘 역시 에비뉴 대표. 맞습니다. 저는 에비뉴, 전 대왕 에비뉴예요. 저는 AB6IX 팬이거든요. 휘 오빠 어제 영민이 오빠 라이브에서. 맞아요. 영민이 형이 브이라이브를 한다고 딱 떴어요. 제 폰에 알람이. 그래가지고, 뭐지? 영민이 형이 오늘 브이라이브를 하나? 해가지고 어쩐지 숙소에 없길래 영민이 형 브이라이브 하나? 딱 들어갔는데 브이라이브를 해요. 근데 막 뭐, 또 만드는? 막 이런 브이라이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또 전화 연결도 제가 또 좋아하니까 전화 연결했는데
또 센스 있게 또 영민이 형이 처음엔 스피커폰 안 하고 또 전화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리야 했는데 저는 그때 숙소에서 맛있는 걸 시켜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 맞다 십자수. 십자수는 진짜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어요. 재채기아트가 뭐지? 대기업 컴백도 흑발로 흑발 너무 좋아. 이것도 비밀이에요. 난 모든 걸 비밀로 하겠어. 대이 밥 먹었어? 밥 먹었죠? 아, 아침 먹고 못 먹었다. 브이라이브 끝나면 먹으려고. 피부 진짜 깨끗하다. 그런가? 깨끗한 편인가? 감사합니다. 나 피부 뺐다우 알아요? 몰라요. 대위야 엉엉 우리 대위 언제 볼수 있는 거야?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저도 에비뉴를 안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컴백을 안 하기도 했지만 엠카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 입장을 못 하셔가지고 아쉽죠. 대휘 오빠 나 아이스베어 오빠 팬될것 같아. 헐. 나우. 대휘야 아니 못 봤어. 스포하면 대휘. 대휘하면 스포 아니야? 안 돼. 그거 안 돼. 컴백 언제 해? 진짜 금방.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됨. 대휘 성량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말할 때도 성량이 보이나요? 요즘 재밌게 봤던 드라마? 요즘 효린의 민박 2를 보고 있고요. 끝나면 그거 볼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예정. 에이 오빠 저 어떡해요? 갤럭시 AB6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저장 공간이 흑. 미안해서 어쩌나. 데이야 반말해줘. 그래. 난 반말을 원래 잘 못해. 오늘의 TMI 알려줘. 이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아이 때 사진 있나요? 아이 때 사진? 아, 어린이날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다 방송에 그거를 공개해버려가지고 이제 없어요. 없어. 마이크 되고 있나요? 아니요, 이거 마이크가 안 돼요. 이번 여름에 청량으로 컴백하자. 에비뉴들 청량이 고파. 몰랑. 당신의 샴푸는 무엇입니까? 모르겠는데. 러쉬 거 쓰는 거 같아요. 러쉬 샴푸를 선물 받았는데 되게 색깔이 예뻐가지고 그거 쓰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 자랑하려고 켰지. 맞아요. 예쁜데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다리 vs 별이 어떻게 골라? 내 자식들인데. 오빠 오늘 저 예뻐요 티저 봤는데 왜 오빠 저렇게 소리 질렀어요? 에비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비뉴를 위해 양원 바칩시다. 데뷔 코 눌러보고 싶다? 내 거입니다. 다 눌러줘요.
네코지롱.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purple because it's a mix of red and blue. Like, I like those color that's in between colors.요즘 꽂힌 노래?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중국어 잘해요? 조금. Secondary colors. Yeah. Wait, what? 대희 오빠 가보고 싶은 나라 있나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었던 나라는 투어하면서 물론 뭐 휴가를 받고 막 놀지는 못했지만 다 가보긴 했던 것 같아요. 스킨케어 알려주세요. 그냥 저한테 맞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거 바르시면 될것 같은데. 마이크 구경시켜줘. 구경할 게 없어요. 그냥 제 예쁜 마이크입니다. 여기 이름도 써져 있어요. DH, 대휘. 고양이 좋아해요? 저는 고양이보단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동물을 키울 때 책임감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저는 동물을 안 키울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마이크 노래방에 쓸수 있어요? 못 쓰죠. 주파수가 좀 낮아서 아마 집에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집에서 노래 부를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대희 오빠는 흑발이 어울려요. 그래? 다리는 지금 숙소에 서 있어요. 곧 1주년이에요. 맞아요, 1주년이에요. 너무 기뻐요. 기쁘면서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아쉬워요. What's your favorite animal? My favorite animal? I don't have a favorite animal because I don't really like animals. Like, I like them, but I can't, you know, I can't take care of them well. So I'm too busy to take care of myself, so, you know.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그다음 가사 몰라. 오빠 나 학원 가기 싫은데 어쩌죠? 가지 마세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희야, 난 지금 매일 스쿼트를 한 너무 힘들겠는데? 온라인 수업 때려치고 왔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수업 듣는 거 오늘까지여가지고 빨리 수업을 들어야 해요. 오빠, 어제 내 꿈속에서 개가 돼버렸다고? 뭐예요? 오빠, 반전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반전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시를 한번 주시면 제가 그걸 똑같이 따라 해볼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소설, 대사, 웃지 않고 하기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드실래, 뭐야? 누나, 이거 드실래? 이거 좀 이상한데? 반전대를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일 어버이날인데 대희 오빠는 뭐할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이랑 할머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대박이죠? 또 이제 미국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저도 볼겸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격리 중이세요. 해외에서 오시면 2주 동안은 격리를 하셔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격리 중이시고, 8일 날딱 격리 해제되셔가지고,
그때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니는 진짜 한 4년 만에 뵙는 것 같아서. 수빈이 친하죠? 연락하렴, 수빈아. 선셋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When the sunset, 저 해가 질 때, 너와 나의 스토리가 시작되네. 난 변기예요? 이거를 엄청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웃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왔는데. 역시 무의식적으로 나온 그런 개그들이 제일 재밌어. 대위가 가장 질투하는 멤버는 없어요. 저는 사실 love myself 주의여서 저는 각자의 매력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 다래끼 났어요. 나도 나 알랑말랑해가지고 약 먹었는데. 근데 왜 별이 웅이랑 있어? 우리 차에 별이가 지금 있거든요. 별이는 AKA 이대휘 베개. 제 베개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별이가. 그래가지고 그런가? 오빠 이제 배그 실력 늘었어? 나 배그를 안 했어요. 그거 하고 한 번도 배그한 적 없어요. 나 잔다 대위 안녕. 되게 일찍 자시네. 오늘의 코드는 뭔가요? 깨무라타 하십시오. Now. 응. 휘어 딸기 샴푸. 따따. 자식인데 베개로도 써?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사죄 방송. 또 사과 방송. 아유. 오빠 멤버들과 인스타 라이브 해주세요. 인스타 라이브보다는 브이라이브로 찾아뵙는 게더 다양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이라이브를 더 선호합니다. 아직은. 대휘 오빠 결혼해주세요. 이거는 일단 저희 어머님한테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별이는 딸이 아들이야. 별이는 딸이고요. 다리가 아들입니다. 아니, 이거를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제가 너무 이상할 따름이네요. 저희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아, 남매였어? 이러시네요. 남매였습니다. 오디션에 대해 얘기하고, 오디션은 사실 제가, 다른 회사 오디션을 먼저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합격이 됐죠. 미국에서 봤으니까. 근데 되게 몇천 대 1이었는데, 그 감사하게도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연수생 생활 하다가 그 회사에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브랜뉴에 계셨던 본부장님께서 저를 그 회사 그 연습생 쇼케이스에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쟤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대요. 또그 회사에 또 지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얘는 지금 이 회사랑 계약이 돼 있다. 근데 제가 회사를 나가자마자 연락이 온 거죠. 혹시 우리 회사 오디션 볼 생각 없냐? 그래서 봤죠. 근데 처음에 저는 브랜뉴 뮤직이 어딘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야, 브랜뉴 뮤직이 무슨 회사야? 하고 그냥 일단 가봤어요. 근데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좀 계약이 며칠 안에 그냥 그 보고 다음날 대표님 보고 다음날 계약하고 막 이렇게 되게 했는데 어떤 소속감을 다시 빨리 느끼고 싶어서 그땐 어렸고 그런 회사에서 내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나는 끝났나 싶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냥 회사를 찾아야겠다가 목표여서 브랜뉴를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또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연습생 때 힘든 거 없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들어오고 나서 한 일주일? 아, 5일 뒤에 우진이 형 오디션 보고 또 우진이 형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브랜뉴 입사하려면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나? 모르겠어요. 학벌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네. 인성 봅니다. 지금 뭘 먹고 싶어? 모르겠어요. 대유 오빠 머릿결이 진짜 좋네요. 그런 거? 오늘 엠카 끝나고는 브이라이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리 합니다. Hi from Argentina. Shining star. Can you feel it building like a wave? Oh, I couldn't read it. 데이야, DVD 에피소드 있어? DVD? DVD? 나는 콘서트에 집중을 하느라 DVD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어요. 한번 보시면 아실걸요? 보시고 알려주세요, 저한테. 오빠 에빈이 얼만큼 좋아요? 컵으로 바닷물을 한 움큼 빼봐요.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에빈이 생각이에요. 그 바닷물 한 컵은 더 채워나가고 싶어서. 근데 진짜 이제 더워진다? 여러분, 너무 더워요. 너무! 소속사 글로벌로 들어온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손가락 같은. 갑자기 확 더, 맞아. 갑자기 확 더워졌다. 오빠 피부 진짜. 이거 내 개꿀? 이런 거는 친구들끼리 있을 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친구들끼리 있을 때 쓰긴 하지만, 이거를 또 브이라이브에서 쓰기에는 좀 적합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잉? 그제잉? 대휘 오빠 영민이에게 전화해주세요. 지금 아마 자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잘 시간 아닌가? 모르겠어요. 대휘 눈꼬리에 끼고 싶다. 안 돼요. 그럼 사망하세요. 피부 관리 팁 알려주세요. 그 진짜 근데 그 피부에 따라 달라. 내가 만약에 추천해줬다가 만약에 그게 여러분 피부에 안 맞으면 또내 탓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안 알려줄게요. 개땡땡. 순 우리말 맞아요. 그러니까 순 우리말 맞긴 맞는데. 사실 그 어감이 있잖아요. 어감이 이렇게 좋진 않으니까 그거를 좋진 않아요. 어감이 그좀그첫 번째 그개 너무 액센트가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듣는 입장에서 조금 살짝 욕처럼 들릴 수도 있고 저도 친구들 앞에서는 할게요. 그또 방송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해. 오늘 불장난 3주년이래. 맞아. 들었어요. 불장난 덕분에 내가 사실 데뷔를 한 거죠. What a gift to you. 아, 못 읽었어. 대위를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무슨 말이지? 제가 소주 판지, 맥주 판지를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뭔가 아직, 부끄럽잖아요. 대위군, 카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Por qué? ¿Por qué eres tan precioso? 나잘 읽죠, 스페인어. 나비보베따오가 알아요? 무슨지 몰라. 나비보베따오 처음 들어봐.
오빠 다시 한번 고기 컬러 하십시오. 그거 타다키 헤어 말하시는 것 같은데 너 그거 너무 놀림 받았어. 에비뇨 놀리더만. 대위야 부산 사투리 할수 있어? 할수 있죠? 고마쉐 이마. 그만해라. 대학자 좀 해라. 맞나? 난와 그러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래도 이제 뭐야? 아 몰랑. 대리야 몰폰 중인데 웃음 참기 힘들어. 여러분 참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종례하러 가요. 학교 다닌다고? 이 시국에? 학교 개학을 했어요? 개학을 했어? 빨리 우리 어떤 노래를 하는지 공개하고 싶다. 아, 진짜 내 머릿속과 이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걸 내뱉지 못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스포하고 싶다고. 아, 온라인으로 종래. 종래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다.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정규야, 미니야. 이것도 스포잖아. 이거 너무 큰 스포야. 나 대표님한테 불려갔나잉? 오늘 첫 5일이래요. 뭐가 첫 5일이죠? 저 데뷔한 지첫 5일이요? 오래됐죠? Where's 우진? 우진이 형은 여기 뭐야? 회사에 왔다가 숙소 갔어요. Your favorite what? I can't read it. 스포해도 돼, 대표님. 내가 처리할게.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대표님을 왜? 호빵맨 형매? 나 몰라, 호빵맨.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나도 휘아빠. 너무 흰색이라 안 보여. 마할키타. 오빠 저 고깃집에서 항상 환타파인 먹어요. 칭찬해 주세요.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요, 요, 요. 아주 좋아. 대위 최애 과자? 나 진짜 모르겠어요. 최애 과자. 전 과자를 많이 안 먹어요. 불풀업 때 스포 엄청 해서 많이 혼났던 거야? 유유. 아니 그러니까 혼나진 않았는데 혼났다기보단 그냥 굳이 스포를 왜 이렇게 하냐. 넌 너무 많이 했다. 적당히 스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다 말해줘서 가지고 내가 또 팬분들이 또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게싱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불풀업 때는. where is Daddy? Daddy is at my house. I think he's sleeping. 나 우리 대위 반바지 입은 거 보고 싶다. 반바지?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반바지 입은 모습. 조만간. 이것도 스포가 될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스포인지 몰랐을 거야. 음주 방송하십시오. 브이라이브는 음주 방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롱. 대희야 제일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 뭐예요? 놀라운 토요일에서 제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놀라운 토요일 하고 싶네. 아는 형님도 하고 싶고. 오빠 윙크해 주세요. 윙크. 헐 얄미워. 말도 안 돼. 썸네일 너무 웃겨. 지금 썸네일 어떻게 되는지 나는 확인을 못하니까. 요즘 대위가 하는 모든 말이 스포 같아. 그 정도는 아니거든. 숙제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요? 숙제하러 가세요. 우진이 5명, 우진이 5살. 헐. 우진이 5살이 날것 같습니다.
How did you learn Spanish? When I lived in America, my second language was Spanish because I already knew how to speak Korean. So I had to pick between Japanese, Spanish, and what was it? Chinese, I think. But you know, Chinese, it's too hard to speak and learn from like a school. It's better to learn Chinese by, you know, like those dramas or, you know, those books, academy, but not school, you know. So, and for Japanese, I actually know how to speak Japanese, but I forgot most of them. So I like understand them a bit. So Spanish, it was something brand new to me. So I wanted to learn about it, and I had a lot of Hispanic friends. I had a lot of them, so I wanted to, you know, learn their culture in order for me to get along better. But it was amazing, those, you know, those accents, like these accents, they're amazing. And the teacher told me that I'm very good at pronunciation, like perro, mañana, cantar, 이런 this pronunciation 되게 잘한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오빠 너무 귀여워 나 죽겠다. 죽지 마. Love from Greece. Greece, I like it. 휘야 나 PD가 꿈인데 나중에 방송국에서 보자. PD가 되시고 뭐 출연 조건이 맞는다면 그때 출연해드릴게요. Is it your mic? Yes, it's my microphone. My fans gave it to me, but I couldn't use it because the 주파수, what do you call them? 뭐라 그러지? The signal doesn't match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signals when you use a microphone, and those concerts and those awards stuff. They told me I can't use this mic because of the signal. It's too small. So I can only use this when I'm alone at the stadium, which is never gonna happen. And when I can only use it in the small stage. Like not 고척돔은 I can't use it there, and 잠실도 I can't use it. But only like 소극장 mic, you know, they told me. So I was like, oh, 이거 언제 써? You know. 대야 영어 듣기 평가 듣는 것 같아. 아, 미안해요. 물병자리 이름 바뀌었다던데, 내 옆자리로. 응? 무슨 소리? 내가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는 편. 최근에 듣는 팝송. 팝송?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Tell me some interesting things about you and members. I have to think about that. I don't really have interesting stuff. 데이야, 에비뉴 벌 에비뉴 대 대표님. 당연히 에비뉴 아니에요? 당연히 에비뉴입니다. 타일랜드 miss you, 데이야. I miss Thailand too. 데이야, 단체 브이앱 언제 할 예정이요? 그러게요. 단체 브이앱도 이제 해야 되는데. 조율을 또 해보야겠죠. 라버지 2차 마상. 맞네. 나 오늘 너무 마상 드린 거 아니에요? Come to Philippines. I'd love to go to. 데이야, 브이라이브 콘텐츠 먹방 어때? 나도 생각 중. 데이, please say te amo, te amo. 오빠 아직도 1교시밖에 안 해서 빨리 해야 되는 라이브는 못 참겠어. 어떡해? 고민이 많지. Say hi to Brazil. Hi. Favorite food, favorite food. Favorite food? I don't really like food. So, 아무거나. 이명민 or 임영민. 뭐, 무슨 소리야 이건? 이명민 or 임영민. 아, 발음! 이명민. 이렇게 하셨나?
이명민, 명민, 그러니까 이명민, 임영민 이거는 무신이 형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Please say 메라바, 메라바. 수다를 실제로 본적 있어? 없어요. 수다를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맨날 보죠. 나랑 진짜 닮은 것 같긴 해. 케이팝은 요즘 뭐 들어? 요즘 신곡 많이 듣는 것 같고, 신곡을 많이 듣는 편? 확인해 볼까 하나?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지웠어요. 데이야, 브랜뉴 전산 회계팀 비면 알려줘. 그거는 공고에 뜨지 않을까요? 난 그런 거잘 모르는데. 난 TF팀밖에 몰라. 오늘부터 우리나라 수도는 데이야. 데이 볼 때마다 귀여워서 울거든. 아, 귀여워서 울거든? 으, 좀 약했어. BDC랑 친해요? 친한가? 막 친한? 막. 마주칠 일이 몇번 없었죠. 안 친한 것 같아요. 아, 정한이랑 같은 학교였지. 데뷔 래퍼. I'm a rapper? No, I'm not. 오빠 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인데 내가 오빠 메이크업 해줄게. 오, 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때쯤이면 나는 더 성장했을 텐데. 그러면 너내 메이크업 잘해야 된다. 민감하다잉. What is your go-to cafe drink? I drink Fanta. 저는 카페에서도 환타 마셔요. Por qué no me noticias?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왜? 막 이런 얘기. 대리야, 나 외교관 붙은, 외교관 붙은 사람 다시 해주세요. 대휘 오빠, 제가 원래 영포자였는데 오빠 말 해석하려면 영어 배워야 돼. 맞아. 영어는 언젠간 쓰인다. 나도야, 나도 카페에서 환타파인 마셔. 나랑 통한 사람. 오빠 고르세요. 에비뉴 대 대표님. 당연히 에비뉴라니까요. 에비뉴가 있으면 대표님 안 고르죠. 오빠가 해보고 싶은 머리색? 저 오렌지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오빠, 일본에서 예뻐요, 못 봐요. 왜못 봐요? 내가 해결해 줄수 없는 시스템 그런 결함, 몰라. 나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나도 라버지보다 AB6. 당연하죠. Where is Rhymer? 대표님은 대표님실에 계실 것 같아요. 휘야, 퓨처베이스의 노래 추천해줘. 모르겠어요. 퓨처베이스? 안 들은 지꽤 됐는데. Please motivate me to do my homework due tomorrow. Do your homework and come back. Because you know, homework is very important for your future. 나도 숙제 많이 안 했다가 혼난 적 많아가지고, 혼나는 것보다 지금 몇 시간 살짝 힘든 게 나아. 내일 혼나고 막 기분 하루 종일 나쁘고 이거보단 혼날 짓을 안 해야 돼. 오빠, 우리 집 기름 이름 들어봤어요? 이대휘 only you. 이것도 너무 약해. 대휘,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Avenues. 오빠, 난 스타일리스트 하고 갈게요. 스타일리스트도, 잘해야 돼. 왜냐면 난 옷에도 엄청 예민하니까. 각오해라, 너. 대휘야, 나 의사가 꿈인데 나중에 건강검진 내가 해줄게. 아, 너무 뭐야. 부끄럽잖아요. 건강검진. 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할 거예요. 한때 연습생이었다가 포기한 지꽤 됐는데 엽식 오빠들 볼 때마다 살짝살짝 흔들려요. 저는 사실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연습생 가서 아니면 할게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거지 막 포기를 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뭐 해야지 어떡해? 확인해야지. 지금 여기 진짜 짱 신기하다. 여기 우리 계획이 다 있어요.
내가 씩 카메라 돌리면 방송사고야. 와, 그렇구나. 이때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하는구나. 궁금해죽겠죠? 근데 뭐 알려줄 생각 없어요. 왜냐? 알려주면 지금 이 유리만 건너면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달려옵니다. 태희야, 너왜 그랬니? 그러면 안 된다.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그렇군. 오, 에빈이 좀 바쁘겠는데. 에빈이 좀 바쁘겠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때요? 뭘 도전해요? 이거 스포요? 저 AB6IX로 컴백 못할 수도 있어요. 실무과 입시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열심히 할 거라 믿고 그냥 준비한 대로만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막 고민하고 막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거 진짜 경험담. 그냥 몸을 맡겨. 대위 린스 어떤 거 써? 프린스. 어? 나 린스도 러쉬 거 쓰는 거 같은데? 사실 러쉬 거를 저는 안 썼어요. 근데 선물을 받아서 그냥 쟁여놨어요. 그냥 아니, 언젠가 쓰겠지. 해외 갈때 써야겠다 하고 놔뒀는데 때마침 샴푸랑 린스가 떨어져가지고 저는 원래 허니체 트리트먼트 쓰고 하는데 떨어져가지고 써볼까 했는데 냄새도 너무 좋고 뭔가 되게 영롱해 색깔이. 내 좋아하는 또 보라색이고 썼지. 대위한테 무슨 향안 나요? 내 취향. 헐. 대박. 대위야, 나 F식에 돈다 써서 털털 비뉴 됐어. 미안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진짜 미안해. 대위야, 우리도 F식 여섯 번째 멤버인데 왜안 알려줘? 안 됩니다. 에빈이 이제 곧 바빠지네요. 바빠져요. 아, 매일매일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빠도 되나 싶다. 오빠, 나 배우가 꿈인데 연기로 만나자. 나도 배우가 꿈인데. 그래, 연기로 만나자. 상대 역 해봐. 오빠는 TVN이야. 즐거움의 시작. 이거는 너무 식상해. 바빠지고 싶어, 제발. 바빠지고 싶어? 나도 바빠지고 싶어. 이제 곧 바빠지지. 대희야, AB6IX 해줘서 고마워. 사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빈이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것 같네요. 대희 KT한테 고소당했다며 전 천재성이 기가 막혀서. 이거보다 더 기깔난 어떤 그런 주접구를 보고 싶어요. 연구하세요. 오빠 매니저 하고 싶어. 아니에요. 또 보는 거랑 다르다잉. 또내 매니저 형들은 또나 때문에 고생을 또 엄청 하고 보이는 거랑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 꾸안꾸 매니저 형한테 물어봐요. 그만두고 싶다고 할걸? 청량 맞지? 나 기대한다. 몰라. 진짜 몰라. 오빠, 저 PD가 꿈인데 최소 20년 더 활동해주세요. 아, 저는 활동은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 뭐야. 활동은 죽을 때까지 할 건데, 20년 뒤에 PD가 돼서 나랑 방송을 하면 나는 그럼 그때는 24년 차인데, 그때 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What do you like about flowers? 꽃? 꽃을 왜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꽃은 뭔가 이 인생 같아서 좋아요. 새싹으로 태어났다가 꽃이 활짝 피고 또 지고 이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서 곡들도 거의 다 꽃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꽃, 나랑 닮았어. 뭔가 우리의 인생과. 대위는 마치
토벌된 숲 같아 나무랄 게 없다 할까? 이거 뭐 괜찮아. 데이야 드림 포유 불러줘. 너무 어려워 노래가 그 노래는. Dream for you. 데위 kiss me. 데위는 그냥 꽂힌 걸? 그래? 고마워요. 데위는 학교 동아리 어떤 거였어? 아,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패션 동아리였나? 아, 무슨, 아, 기억이 안 나. 제가 막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할수 없었어서 연습생이랑 막 프로듀스 하고 했었어서. 아마. 여러분. 대표님이 방금 최종 마스터 음원을 보내주셨어요. 듣고 싶지?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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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잠시만요. 대표님에게 답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듣고 싶어 미치겠지? 나는 집에 가서 혼자 들을 거예요. 혼자 들을 거예요.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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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너무 얄밉지? 죄송해요. 대위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이요. 더운 거보단 추운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비올리 올 라자냐? 전 라비올리. 대위야 무슨 향수 쓰세요? 저는 요즘은 향수를 잘안 쓰는데 이제 또 아, 여름이 되면 안 뿌릴 것 같아요. 많이 왜냐면 찝찝하잖아요. 겨울엔 많이 뿌리는데. 예삘러브님이 내 댓글 좀 읽어줘. 읽었다. 어, 이거 뭐지? 휘야, 나는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 출생부 마취진, 간호사, 그리고 이 걸작의 존재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 네. 엄마한테 전해줄게요. 대휘야, 틱톡 계정에 동영상 올려줄래? 어, 좋아! 맞다, 맞다! 오늘 원래 틱톡을 올리려 했거든요. 데뷔, 못 읽었어. 데뷔야, 예능 많이 해라. 알겠습니다. 회사한테 이메일 해줘요. 휘야, 왜 동물학대 얼굴이, 못 읽었어. 나 진짜 학대한 사람으로 되잖아. 이것도 좀 난감해. 휘야, 왜 동물학대해? 유유, 얼굴이 개미 쳤잖아. 개미 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개미 쳤잖아. 알았죠? 대위 아이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뭐라고 생각해? 뭐랄까? 팬들을 어떤 수단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냥 팬들을 정말 나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친구로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지 않나. 어떤 뭔가 나를 더 빛나게 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거 같아요. 오빠랑은 술못 마시겠다. 오빠 향기에 취해서. 거짓말. 오빠의 노래는 C급이야. 무형문화재 C급. 이거는 별로였어. 대위 아송패설 풀어줘. 아송패 기억이 안 나요. 저 마취했어요. 이대휘 I love you so much. 이건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5살 웅이, 50살 웅이? 5살이요. 에비뉴들 대휘한테 주점 댓글 평가받고 있어. 맞습니다. 제 점수는요? 사랑해. 대위야, 이거 꼭 읽어줘라. 대위 공차픽 단종되었다는데 새로운 공차픽 있어? 없어요. 공차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좋아하는 일본 음식? 나또! 나 요즘 나또에 빠졌다. 김치도 좋고
뭔가 그 발효식품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몸에 좋은 걸 찾아먹는 느낌이에요. 오빠 연습생이 되고 싶다. 연습생 진짜 되면 힘들걸? 쉽지 않아. 닭볶음탕 5인분 먹기, 볶음밥 5인분 먹기. 닭볶음탕이 나을 것 같은데. 대휘 오빠가 아, 못 봤어. 미안해. 오빠가 없으면 지구가 애라면 오빠가 아트라서. 무슨 소리지? 들어서 모르겠어. 오빠 영화 이름이 조지 부시. 왜냐? 오빠는 내 마음을 조지고 부시니까. 이거는 너무 옛날 거야. 너무 옛날 거. 대휘야 20살 아니고 20개월 맞지? 안돼. 이제 20살인데. 똥맛 카레. 카레 맛 똥? 이런 질문 왜 하는 거? 나는 굳이 뽑자면 아니 안 뽑을래. 왜 뽑아야 돼? 아 Earth에서 Oh my gosh 일 댓글 읽어주세요 점점점 읽었어요. Make a big heart 주세요. 되게 인마이백 재밌었는데 저 오늘 가방을 안 들고 와가지고 인마이백 못해요. 대기 오빠는 경마장 출입 금지라면서요? 미모가 말이 안 돼서. 헐. 헐랭. 오빠는 4위야. 우리 엄마 4위. 안 돼. 웅이 오빠가 다리 납치되었다. 무슨 소리야? 다리 내 지금 방이는데.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잘 자요? 아, 너무 일찍 자나? 아, 뭐 일찍 잘 수도 있지, 뭐. 야. 아직 안 꺼진 거고?